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연산자 들어갈게요. 자, 연산자는 기본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 자, 기본 연산자에는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 대입 연산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아는데요. 자, 이거 증감 연산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 단항 연산자는 항이 한 개예요. 자, 우리 부호 연산자 이것도 단항이겠죠. 마이너스 A 뭐 이런 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하이자바 패키지에서 오른쪽 눌러서 New 클래스, 제가 연산자 오퍼라고만 할게요. 클래스 이름을, 그 다음에 메인 선택하시고 Finish 이렇게 하시면 클래스 하나 생기죠. 메인이 있는. 그래서 제가 int i는 0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sys5 찍으면은 i는 몇, 이 값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겠죠. 당연히 0이니까. 근데 여기서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또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이 플러스 플러스는 다른 말로 쓰면 i는 i 플러스 1이에요. i는 i 플러스 1을 i 플러스 플러스라고 쓴다. 플러스 하는데 1만 1씩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0과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뭘까요?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건 i는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줄였으면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증감 연산자는 너무 많이 쓰니까 금방 될 겁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아, 이거는 1씩 증가시키는 거구나, 이거는 1씩 감소시키는 거구나. 자, 컴퓨터한테 뭘 시킬 때 가장 시키기 편한 게 반복 작업입니다. 반복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을 위한 연산자들이에요. 자,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여기다 붙이면 몇이 출력될까요? 지금 마이너스 1이 됐죠, 여기서. 예,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 상태에서 플러스 플러스 i 하면 0이 되겠죠, 다시. 예, 다시 0이 됩니다. 00 잘 됐네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뒤에다 붙이면, 앞뒤로 다 붙일 수 있어요. 뒤에다 붙이면 어떤 게 생기죠? 마이너스 1 그대로예요. 어, 1씩 증가했는데 0에서, 아니,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지금 헷갈리시니까 요 위에 걸로 할게요. 위에 걸로 하면 지금 i가 0에서 1이 증가됐으니까 1이에요. 자, 그래서 1이 됐는데,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i를 또 1 증가시킨 거죠. 그럼 2가 돼야 되는데, 왜 1이 나오냐? 아까 플러스 플러스가 왼쪽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왼쪽에 있을 때는 증가가 됐어요. 요렇게 했을 때는 2로 증가됐죠. 근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이 왜 그대로 나오냐면, 지금 i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int j는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j는 뭘까요? 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낫겠죠. 자, j는 그대로 1이에요. 지금 i는 1이고, i는 1이었는데 i가 지금 1 상태입니다. 0에서 1 됐고요. 1에서 2가 돼야 되겠죠. i 플러스 플러스는 어떤 뜻이라고요? 요게 의미하는 거는 컴퓨터 속에서 i는 i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메모리 속에서 i, 또 메모리, 예, 많이 안 그릴 텐데 이제 꼭 필요할 때만 그릴게요. 자, i는 지금 제가 0이라고 처음에 넣었어요. 그럼 0이 들어있겠죠. 처음에 i는 0이라고 제가 썼다고 합시다. 그럼 i는 0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i 플러스 플러스 하면 i는 i 플러스 1하고 이거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i 0에서 1 증가됐으니까 1이 됐네요. 그러면 0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지금 1이 됐습니다. j는 i 하면은 j는 뭐가 들어가죠? 1이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i가 1이니까. 근데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했다면, 자, 플러스 플러스 했다면 j는 i가 현재 1이죠. 1에서 2로 바뀌겠죠. 근데 바뀌기 전에 i는 i 플러스 1 요거니까 얘를 먼저 j한테 주고, 그 다음에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계산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j는 아직 1이죠. i는 뭐가 됐어요, 지금? 2가 됐겠죠. 요새 이제 j한테 주고 나서 연산하니까. 자, 근데 만약에 j는 플러스 플러스 i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i가 지금 1이라고 했을 때 i는, 자, 이거는 먼저 증감을 하죠.
먼저 증가를 합니다. 자, i 플러스 1. 요거 이꼴 i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항상 앞에 있는 놈을 먼저 받아요, 얘한테. 그러니까 1 더하기 1, 2를 받았겠죠, 제이는. 그런 다음에 요거는 2를 또 다시 얘한테 줘요. 이걸 대입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이꼴은 무조건 가는 거죠, 그쪽으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이항 연산자 볼게요. 이항 연산자는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연산자를 이항 연산자라고 그렇고, 사망 연산자 한번 볼게요. 자, 사망 연산자도 많이 쓰는데요. 마음이 또 급하네. 자, A가, 만약에 A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A가 0보다 크면, 요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예. 참이면,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A가 0보다 크냐? 그러면 이걸 하고, 아니면 이걸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뭐, 양수라고 출력하고요. 자, 여기 변수 S, 스트링, S는 이렇게 해서, 자, 어려워지죠? 음수. 이렇게 출력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A가 0보다 클 때만 양수라고 하는 값을 스트링한테 주는 거죠. 어쨌든 요 사망 연산자는 이게 참이면 요거, 거짓일 때 요거예요. 나중에 이제 코딩 해보면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꼴을 말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는, 예, 사칭 연산이랑 요 퍼센트 기억나나요? 나눈 나머지였죠, 나머지. 아, A가 1이니까 A 나누기 2 하면은 1이 떨어질 거예요. 2 나누고 나머지가 1이니까, 그죠? 몫이 0이고. 그래서 이렇게 홀수가 나오면, 1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홀수. 1이 나오면 홀수, 0이 나오면 뭘까요? 짝수가 되겠죠? A가 2라고 한다면 2 나누기 2 하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는 0이잖아요. 얘는 나머지만 주거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2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홀수와 짝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연산자를 쓰면 될 거고. 3의 배수냐도 마찬가지죠. 자, x가 퍼센트 3 해가지고 0이 되면 뭐예요? 짝, 3의 배수인 거죠. 그럴 때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여기 좀 이따 실습해 볼 거고요. 관계 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논리 연산자는 n%, n%, 이게 두 개가 붙으면 and입니다. and. 자, 요두 개가 꺽쇠, 요거는 지금 역슬래시 부분, 딜리트 키, 백슬래시, 백스페이스 키 바로 아래에 있는 그거예요. 자, 그거 세로, 그거 두 개가 있으면 오화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죠. 자, 참과 n%, n%, 거짓 하면 이건 뭐죠? 참, 이건 end예요, end. end니까 둘다 참일 때만 참이라 그랬죠. 근데 참 거짓이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 and 참 하면. 이건 둘다 참이니까 참이겠죠. 예,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참, 오와 거짓 하면, 이건 뭐죠? 참이죠? 예. 이 오와는, 이게 참이냐? 이게 참, 또는 이게 참.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오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속에서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 연산을 하냐면요. AND 연산이 돼 있을 때는, 자, 참을 만나면은, AND니까 얘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얘도 참이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 여기 거짓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게 참이 아니고, 거짓, n%, n%, 참,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딱 갔더니 거짓이야. 그러면 얘 검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이 무조건 거짓이죠. 자, n%는 요 거짓을 만나면 얘는 둘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을 만나면 얘는 얘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바로 false를 리턴해 버려요. 거짓을 false. 자, 그다음 반대로 오와도 마찬가지예요. 참 오와 거짓이잖아요. 하나만 참이면 참이니까 얘를 참을 만나면 어때요? 바로 그냥 참이라고 리턴해 버린다고. 자, 그러면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이제 B는, 우리가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B도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가로를 씌운 거는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읽기 편하게 하려고. 요거 먼저 계산된다는 거죠. 요것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가로를 먼저 씌운 겁니다. 자, 요거는 뭐죠? 참. 제가 true를 T라고 쓸게요. 얘는 거짓이죠. 그러면은 얘는 이거 비교하고, 이것까지 연산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CPU한테 요거 전달해주고, N%니까, End니까, 얘도 CPU한테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나왔죠. 그럼 결론은 뭐죠, 이거는? 결론은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A가 0보다 크고,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 이걸 먼저 CPU한테 전달해 봐요. 그래서 딱 비교를 해 보니까 참이에요. 그죠? 참이니까 이거 오하네. 그럼 얘는 비교 CPU한테 안 보낸다고. 바로 true를 반환해 버립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 볼게요. 이것도 아까 증감 연산자만큼 많이 씁니다. 자, a 플러스 이퀄 1. a 플러스 이퀄 1. 뭐, 제가 a 마이너스 이퀄 b, 뭐, b 곱하기 이퀄 c.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뭘까요? a는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a가 기준이고요. 는, 자,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1. 는은 이제 빼왔으니까. 없애버리면 a 더하기 1만 남죠?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 정말 편해요. 이렇게 쓰기 싫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쓴 코드나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가 될까요? b는 항상 이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b한테 뭘 주겠죠. b 곱하기 c네요. 맞나요? 네.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a 마이너스 이꼴 1. a 마이너스 이꼴 1. 이것도 a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는 0인데, 자, i 더하기 이꼴 1 이렇게 쓰면, 자, i는 1이 나오겠죠. 요거는 i는 i 더하기 1과 같은 겁니다. 또는 i 풀풀한 거랑도 같죠. 요거랑도 같죠. 자, 그 다음에 i 곱하기, 지금 i가 1인 상태예요. 곱하기 10. 곱하기는 10. 그럼 i는 i 곱하기 10 이렇게 됐다. 이렇게 풀어서 볼수 있으면 돼요. 몇번 쓰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지금은 어색하고 그런데 금방 친해져요. 아까 a가 0보다 크냐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느낌표 달면 뭐죠? 느낌표입니다. 제가 느낌표 좀 크게 그렸는데 a가 0보다 크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not입니다. not. 그럼 true의 not은 뭘까요? true의 not은 false죠? true의 not은 true겠죠? 하여튼 느낌표는 not이다. 제가 not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k라고 합시다. 자, k는 i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가로를 씌우는 게 읽기 편해요. 바로 이렇게 쓰면 i가 0보다 크냐? 그러면 k한테 100을 줄 거고요. 아니면 1000을 주겠어요. 자, 그래서 k도 한번 찍어 볼게요. k 이렇게 찍을 때 k는 k 이렇게 찍으면 이쁘겠죠. 자, k는 100이네요. 그러니까 i는 0보다 큰 겁니다, 지금. 그죠? 요거 했던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not을 붙이면 k가 뭐가 들어갈까요? 1000이 들어가겠죠. i가 0보다 크지 않냐? 그러니까 0보다 크지 않지 않죠? 크지 않지 않죠? 그러니까 1000이 되는 거죠. 얘가 만족하면 여기가 추르면 앞에 거 이만큼이 폴스면 뒤에 거니까 얘는 폴스죠, 전체적으로. 괄호 속은 참이지만 참에다가 느낌표 했으니까 폴스입니다. 그래서 1000이 나온 거죠. 자, 다음 비트 연산자 가볼게요. 비트 연산자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연산자는 끝납니다. 예. 자,
아까 n% n% 두 개는 그 논리 연산자였죠. 참과 거짓을 가리는 거였고요. 이렇게 한 개씩은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두 개는 이렇게 두개 쓰는 거는 n% 두개 쓰는 거는 여기 논리 참과 거짓에 대한 거고요. 요거 또는 요렇게 두개 쓰는 거는 참과 거짓에 대한 거고 하나씩 쓰는 거는 한개 쓰는 거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이진수에 대한 거죠. 자, 5와 10의 AND 연산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속에는 그 회로가 있다 그랬죠? 전자회로. 거기서는 AND와 OR입니다. 여기 N%는 AND고요. 5와 10의 AND 연산을 하면 AND는 둘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0은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는 거짓, 1은 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0이 거짓이니까 어때요? 이거랑 얘랑 비교가 되는 거죠. 자릿수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첫 번째 0과 자, 0101, 1010 한번 해볼게요. 5와 10. 이건 10진수입니다. 이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 컴퓨터 속은 2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는 0101이고요. 0101, 10은 1010이에요. 2진수로. 자, 이거를 AND 연산이죠. AND 연산을 하게 되면, AND는 둘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고, 얘는 거짓. 왜냐면, 거짓과 참이니까 거짓이죠. 자, 얘도 거짓이고 다 거짓이네요. 빵빵빵빵이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오화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거 아니고 오화 연산. 그러니까 오화 10의 오화 연산을 하게 되면 하나만 참이면 참이죠. 얘는 참. 거짓 참이니까 참. 참. 참이네요. 다 참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XOR라고 하는 거는 다를 때만 참입니다. XOR의 발견은 대단한 거죠. 컴퓨터 역사상. 다르면 그 참이니까 1과 0 다르네요. 0과 1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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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화 연산하고 같네요. 결국. 그래서 XOR는 다를 때 달라야 참이다. 둘다 참이면 어떻게 돼요? 참 참이면 얘는 거짓이 됩니다. 둘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참 거짓이면 참이고요. 거짓 참이면 참이고요. 거짓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만. 서로 달라야만 참이 된다. 자, 1은 참, 0은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 물결 표시는 리버스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비트 연산자는. 근데 이제 어떠한 뭐 문서 파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비트 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나게 될 건데 거의 만날 일은 없습니다. 자, 물결 연산자는 자, 리버설, 반전입니다. 반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0101, 자, 1빵빵이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그냥. 야, 요거를 반전시키면 어떻게 되죠? 0, 1, 1이 되겠죠. 톡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토글이라고 부르는데, 전원을 꺼버리는 거죠.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연산자. 요게 이제 좀 어렵죠. 자, 왼쪽, 이걸 쉬프트 연산자라고 그러는데요. 5를 왼쪽, 레프트, 왼쪽으로 두 칸을 옮기는 겁니다. 쉬프트라고 하는 거는. 자, 5가 0101이었어요. 자, 연산은 5를 왼쪽으로, 이 화살표 방향이죠? 두칸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두칸 보내세요. 그러면은 두 칸이 가고 나면 이쪽에 공간이 두 개가 생기겠죠? 밀려가지고.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만 있다가, 얘를 왼쪽으로 확 밀어버리면 두 개의 공간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꽉차 있다가 얘를 샥 왼쪽으로 몇 칸? 두 칸씩 밀었어요. 그러면은 0, 1, 0,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두 칸을 밀은 겁니다. 여기 두 칸이 있었는데 두 칸을 딱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0이 이렇게 갔고요. 1이 이렇게 갔고 0이 이렇게 갔고 1이 이렇게 가죠. 두 칸씩 이동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번 갔다고 해서 2이라고 쓴 거예요. 자, 이거는 시프트 해라. 옆으로 시프트 해라. 그럼 여기 공간이 남죠? 두 칸이. 이두 칸은 뭘로 채우냐면 0으로 이렇게 채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진수가 두 자리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진수가 두 자리 늘어났다고 해서 2의 2승이 됩니다. 그러면 시프트 3은 5, 시프트 3은 뭐가 될까요? 세 칸이니까 2의 3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뭐이다. 세 칸이 이제 가버렸으니까. 자, 이진수가 세칸 이동했다. 더 커졌다.
이쪽으로 밀리면 더 커지겠죠. 자, 근데 반대로 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버리면 반대로 0, 1, 0, 1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요번에는 5, 10부터 2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으로 밀려버리겠죠. 두 칸 갑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가지니까 0, 1이 잘리겠네요. 그래서 0, 1 원래 이렇게 되고요. 0, 1 이렇게 두 칸이 튀어나오죠. 이쪽으로. 네, 튀어나온 건 버려요. 튀어나온 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 아, 요쪽에 이제 비공간이 생겼네요. 여기 뭘로 채우냐면, 부호 비트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자, 부호가 음수면 앞에 1이 있고요. 제일 앞에. 비트, 이진수 칸 쫙 있는데, 그죠? 인트면 4바이트니까 2에 32승만큼의 32칸이 있는 거죠. 램프가. 근데 제일 앞에 뭘 쓴다고요? 부호 비트를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빼줬잖아요. 한 칸, 마이너스 1 해줬잖아요. 그래서 요 부호 비트가 1이면 음수고, 0이면 양수였죠? 요 부호 비트로 채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양수니까, 5가 양수니까 빵빵이 채워질 거고요. 마이너스 5를 오른쪽 10부터 2 했다 그러면은 11이 채워지겠죠. 그렇게 부호 비트로 채웁니다. 10부터에서 빈자리는. 그 다음에 왼쪽으로 10부터 할 때는 0으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는 똑같은데요. 10부터 이제 2개가 아니고 3개를 썼을 때는 똑같은데 부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세 개를 쓰게 되면 무조건 이 자리는 뭘로 채운다고요? 0으로 채운다고. 음수를 하더라도. 원래 1, 1로 채워야 되는데, 무조건 0으로 채웁니다. 자,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는, 자, 1차식, 괄호가 당연히 먼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이렇게 한 개로 처리되는 것들. 얘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인데, 산술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요거죠. 자, 요거 먼저고, 그죠? 더하기 빼기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흔히 사칙 연산을 할 때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죠. 자, 퍼센트는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등급입니다. 나머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시프트, 비트 이동 연산자, 시프트.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는 AND, AND, OR 연산. 그러면은 아까 그 뭐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자, 1 더하기 2가 2 더하기 3보다 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얘 먼저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하겠죠. 네. 산술 연산자가 더 빠르니까 관계 연산자보다. 자, 그 다음 비트 곱 엔드고요. 비트 착 비트 합 뭐 이런 건. 그 다음에 엔드 엔드 아까 여기 요 연산보다 더 느린 게 엔드 엔드 오아 오아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조건 이항 연산자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입 연산자. 그래서 이 결론을 대입 연산자 마지막에 x라는 값에다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true false겠죠. x의 타입은 불리언이겠네요. 그죠? 지난 시간 복수 불리언 처음 나왔죠. true false를 나타낼 때 타입을 불리언이라고 한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연산자는 실제로 쓰다 보면 저절로 되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